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단어, 두렵다라는 단어인 fear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fear는 아시겠지만 to be afraid, 두렵다라는 뜻과 같은 개념이죠. 동사인데요. 자, we all fear death. 우리 모두는 두려워한다. 죽음을.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fear 다음에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붙이세요.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명사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동작을 두려워하죠. 그럴 때는 fear 다음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형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fear losing. 그래서 이 fear 다음에 왜 ing냐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기존에 경험이 전제되지 않고선 두려울 수가 없거든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려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she feared losing her job 하면 직업을 잃을까봐 실직할까봐 할까봐 두려웠다. fear 다음에 동작이 올 경우는 ing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요. they fear for their personal safety 했는데요. 자, fear for를 했습니다. 위에는 fear 다음에 곧바로 대상이 와버렸는데 이번에는 fear for 하면 for라는 건 그쪽으로 향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라는 이런 뜻을 갖는데요. fear for 혹시 안전이 훼손될까봐 그들이 안전함에서 벗어날까봐 불안전할까봐 다칠까봐 두려워한다 할 때는 fear for safety 이렇게 쓰시면 돼요. fear safety 하면 safety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fear death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fear for 하면 그쪽으로 그래서 그쪽이 조금 불안전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강한 거죠. I fear for my life.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for를 빼버리면 의미가 이상해지죠. 내가 나의 삶을 두려워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두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for 하나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지죠. I'm a God-fearing person. 자, 아마 이분은 교회나 성당을 다니신 분 같아요. 그래서 God-fearing person.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럴 때 God-fearing 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진짜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경외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문장을 동시에 띄웠는데 명사거든요. 이 fear라는 것은 명사로서 동사와 형태가 똑같죠. 그러면서 두려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So she was trembling with fear. 그러면 그 여자는 두려움에 떨었다. 영어에서는 이 떨다라는 단어가 두려워서 떨 때, 무서워서 떨 때, 또 추워서 떨 때 이런 식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tremble은 두렵거나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추워서 떨 때 그런 단어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fear gripped me 하면 grip이라는 게 딱 잡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 grip이라는 게 자전거 같은 거, 핸들 같은 거 꽉 잡을 때 grip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꽉 사로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grip이란 단어도 추후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동의어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Q5 English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fear란 단어를 갖다가 공유했는데요. 이 fear 역시 비슷한 동의어들이 많아요. 역시 추후에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게스트로 이뤄진 다섯 번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